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 주식TV입니다. 태민 주식분석 오늘은 2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휴마시스. 자, 최근에 대규모 계약을 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과연 수출 계약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 사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나오는데요, 데일리도 있고 장중 속보도 있고요. 네, 전부 다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위메이드를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위메이드 했었군요. 녹화를 했었는데요, 219번째가 위메이드였는데요, 재밌었죠. 지금도 아직도 저는 뭐 초중기다 이렇게 보지만요. 휴마시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액면가가 100원이군요. 이건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34억에 액면가 100원이군요. 네. 자,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건 뚜렷이 없고요. 근데 대체로 보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작년 4분기에 고점을 찍고 줄어드는 추세인데, 오, 여기는 오히려 지난 2분기가 오히려 최대를 기록했군요. 네, 요게 좀 독특하네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는, 네, 항체 진단키트, 항원 진단키트가 사실 주로 큰 매출이라는 SD바이오센스도 그렇고요. 항원 진단키트가 제차로 지금 주력입니다. 항체 진단키트. 그래서 항원 진단키트가 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요. 항체가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보셨듯이 항체 항원 진단 키트, 네, 주로 항원 진단 키트를 주로 많이 지금 주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번 지난번에 그 집에서 할 자가 진단 키트도 하면서 식약처로부터 허락 받았죠. 그래서 식약처로부터 SD바이오센스하고 네, 휴마시스하고 받으면서 요것 때문에 지난번에 주가 크게 한번 올랐습니다. 요게 사실 자가 진단 키트가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앞으로 지금 이제는 먹는 약도 나오지 않습니까? 약 나오면요 자가 진단 키트 해가지고 그걸 걸렸다 하면 약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자가 진단 키트의 효용성도 좀 높아진다. 그 다음 항원 진단 키트도 여전히 지금 미국은요 그 영국도 그렇고요 그 감염자는 사상 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도 맞지만 네, 검사도 굉장히 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핵심입니다. 셀트리온하고 협력하면서, 셀트리온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은 물론 진단키트 개발력도 있지만 생산규모가 일찌감치 2020년에 작년에 생산규모를 대폭 늘렸던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셀트리온이 비비안이라는 회사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생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집이랑 고만하고 이제 우리 휴마시스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하고 공동 개발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아트라스트, 이게 지금 주력이고요. 항원이 주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콤보, 그 코로나하고 독감,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생크론과 공급 계약 맺었는데, 올해 미국으로 보내는 게 지난 9월, 지금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하는 게 273억이고요. 또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1300억. 와, 이거 크네요. 이것 때문에 금년을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 계약은요, 이거의 일환입니다. 지난 9월에 셀트리온 USA가 미국 국방부 산하의 조달청하고 공급업체로 지정돼가지고 최대 7,300억까지 1년이 내년, 요게 내년 9월 6일까지거든요. 1년 동안 최대 7,382억 공급할 수 있는 그 중에 일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국산 우선 정책이 적용된 프로그램인데도 셀트리온 USA가 됐다. 이런 게 상당히 플러스죠. 결국 셀트리온이 이미 셀트리온의 약들을 미국에 판매를 하면서 이게 지금 총 25,000군데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25,000군데 공급을 할 정도로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같이 한거 아니면 이 가기 좀 힘들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최대 7,000원까지 될 거니까요. 근데 이것만 해도 벌써 이게 4분기 아닙니까? 10, 11월, 12월 4분기니까 4분기만 해도 한 1,500억 정도 매출이 예약돼 있는 거라서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제 혼자 예상한 건데요. 이제 3분기의 수출을 그 우리가 관세청 수출 통계 보면 나오거든요. 대충 추정하니까 3분기에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도 돈으로 하면 한 800, 한 3, 40억 정도 수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만 하더라도 한 900억 정도 매출은 최소 나올 것 같거든요. 900억 이상은. 그러면 지금 4분기는 또 뭡니까? 1,500억은 기본 나온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3분기가 매출이 한 900억 이상 나올 것 같고요. 4분기가 한 1,500억 정도 이상은 최소한 나온다. 아, 그러고 보면, 네, 이거는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할 대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셀트리온 USA 통해서 가니까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네. 그래서 뭐 핵심 기술은 사실 딱 해서 이 집만 한건 아닙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스펙을 통해서 합병하는 바로 액면가는 100원이고요. 그래서 상반기는 말씀드렸듯이 견고한 실적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주가를 어떻게 봅니까? 결국 제 투자 의견은요. 지금 지난 10월 22일 상한가지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5,800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근데 어쨌거나 좀 전에 보셨듯이 3분기, 4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특히 4분기는 확실한 어닝 서프라이즈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주가 흐름상 보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보면 셀트리온이 앞에 재료 있을 때마다 대체로 한 25,000원, 6,000원 이때 고점을 찍었거든요. 보면 이게 시총이 한 8,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 시총 한, 시가총이 한 8,500억 정도 되면 좀 만만치 않구나 알수 있고요. 지금 현재가 시가총이 5,800억인데요. 이게 뭐 싸다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근데 과거에는 한번 재료 나왔다가 푹푹 꺼지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럴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출 계약으로 인해서 여기서 막 크게 쭉 올라가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그건 좀 무리라고 보는데, 대신에 급락하는 이런 국면도 좀 아니지 않겠느냐. 일단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올 시점인데, 3분기도 좋고, 4분기는 더 좋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시가총액이 크게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더라도 과거처럼 이렇게 쉽게 밀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보면요.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다 할 만한 게 SD 바이오 센서 같은 거는 조금 한제 판단은 한 5만 원 밑은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탑 클래스로 본다면 아무래도 SD 바이오센스 시젠 이런 건데, 휴마시스도 일단 탑 클래스 수준은 된다. 지금의 수출이나 매출 증가 이론을 볼때 이렇게 빠지고요. 대신에 지금 전체적인 시가총액 흐름은, 아, 여기서 크게 올라가기는 좀 만만치 않다. 하지만 네, 과거처럼 맥없이 밀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진단 키트 관련 테마가 분다면 SD 바이오 센서 시젠과 함께 휴마시스도 1군 정도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만약에 진단 키트 테마가 본격화된다 하면요, SD 바이오 센서 시젠과 함께 휴마시스도 1군급이야 이렇게 머리를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221번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